와, 넓적사슴벌레 수공충 수컷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좌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가 특별한 채집기 2편을 좀 해볼 건데요. 저번에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좀 채집을 했었죠. 하지만 오늘은 좀 도구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바로 이 삽으로 잡아볼 건데요. 삽, 물론 이 삽밖에 없어요. 도구는 진짜 삽밖에 없어가지고 많은 개체들은 좀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삽으로 한다는 걸 의미를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둥이 하나 있거든요. 여기 오, 조금씩 움직이는 밑둥이긴 한데 이렇게 오래된 밑둥에서 이제 톱사 같은 게 좀 잘 나와요. 그래서 이제 톱사 성충을 뽑아오려고 이 나무를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자 그럼 여러분 삽으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. 톱사 성충을 위해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러분 지금 구사일생 하면서 겨우 길 없는 곳으로 다시 올라왔어요. 아, 근데 나무 하나 뽑았거든요 지금. 이렇게 이제 여기 시큰데도 보이니까 요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. 요 나무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. 너무 힘들다 근데. 아, 근데 이거 도끼 없어요. 그냥 힘든 거 있죠 진짜. 캐트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. 할 수가 없으니까. 오, 오. 우와, 한 마리 나왔다. 와, 이걸 잡아버리네. 아, 한 마리 잡았어요. 여기 보이시죠?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우와. 자, 여기. 우와. 또 나왔다, 또 나왔다. 여기, 여러분, 나왔어요. 우와. 오케이 오케이, 묶인다 묶인다 묶입니다. 자, 우와 묶였다. 오, 여러분 이렇게 뽑았어요. 도끼 없이 뽑았어요. 도끼 없이. 오, 뭐야. 오, 지자마자 나왔어. 지자마자 지자마자 한 마리 나왔고요. 여기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이렇게 유충이 여기 박혀 있어요. 이렇게 우와, 나아졌어요. 오, 와, 여러분, 여기도 박혀 있어요 지금.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와, 많이 박혀 있다 진짜. 오, 나무 잘 골랐어요 제가. 오, 좋습니다. 여기 나아졌습니다. 우와, 잘 움직여 이거. 할게 이거 시원가?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? 오, 우와. 와, 솔직히 톱사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검정색 나오길래 톱사인 줄 알았거든요? 어, 근데 여기 보세요. 와, 넓적사슴벌레 수공충 수컷입니다. 와, 넓사 수컷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. 하, 좋습니다. 이제 한번 조금씩 더 파보고 안 나오면 다른 나무로 이동을 해볼게요. 아, 여러분 지금 제가 더 잡고 싶긴 한데 아, 시간이 없어서. 아, 제가 이제 좀 내려가야 될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채집을 중단하게 됐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이제 유충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. 유충들이 꽤 잡혔어요 그래도. 오,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지만 다음번에는 톱사슴벌레 성충들을 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,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